지난달 초 경기 안산의 오피스텔 주차장. 입주민 A씨와 일행 남성이 차량 유리에 붙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려 합니다. 잘 떨어지지 않자 1층 경비실로 찾아가 항의합니다. 잠시 뒤 경비원 60대 B씨가 밖으로 나오자 A씨가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B씨가 손으로 막아보지만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고 A씨 일행은 이 모습을 촬영하는 듯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B씨가 건물 밖으로 도망간 후에야 폭행은 끝이 났고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마구잡이 했죠, 얼굴을.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봐요. 오른쪽 광대뼈가 골절됐습니다. 경비원 B씨는 A씨가 자신의 지인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항의하면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방문 차량증이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이를 발견하고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지인이 방문하면서 B씨에게 방문 차량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항의하자 B씨가 먼저 위협했다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발 신고 있는 거 들어가서 제 얼굴에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 안 피하고 맞고 있을까요? 그냥 이 사람 폭행하는 거 먼저 찍고 나한테 때리려고. B씨는 그러나 방문 차량증 발급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먼저 위협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사건 사흘 뒤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도 주차 문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보해 폭행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흰색 스포츠카가 단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6시간가량 길이 막혀 출근길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출퇴근할 때 아빠 늦었다고 난리 났었어요. 등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애들이 좀 오래 걸렸고. 차량 주인은 이 아파트 주민. 상습적으로 이중주차를 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차례 받자 홧김에 주차장 입구를 막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차주가 적반하장으로 따지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앉으라 이렇게 명령조를 얘기하시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뤄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차량 주인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량을 옮겼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엔 한 차량이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이틀 동안 가로막았고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에선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가 일주일 동안 막혔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차를 치우긴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임의로 차를 견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할 수는 있어도 당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주차장법을 좀 통과를 빨리 해서 강제 견인을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도로나 주차장에서 강제 견인을 가능하게 하는 게 주차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지난해 발의돼 국회 국토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늦었다고 난리 났었어요. 등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애들이 좀 오래 걸렸고. 네, 아파트 입구를 입주민이 차로 6시간이나 막아선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월요일 출근 시간대라 주민들 피해가 컸는데요. 자, 그런데 주민들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주차장을 막아선 차를 견인해서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런 사람이 참 자주 있더라고요. 왜 그랬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게 어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네. 그 주차 딱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아파트에서 이제 붙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홧김에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이 자기 그 원인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아마 저 아파트가 지금 1100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막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들이 보도블록을 넘어서 가는 뭐 이런 네. 상황이니까 아마 그 피해를 우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출근하던 직장인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아이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출퇴근할 때 애 아빠 늦었다고 난리 났었어요. 여기서 다 밀리니까 이제 차는 밀리고 들어가고 밀리고 기다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애 아빠도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등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애들이 좀 오래 걸렸고 또 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주차된 차량을 보니까 뭐 앞 유리창을 거의 다 가릴 정도로 주차해본 스티커가 빡빡하게 붙어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스티커를 저렇게 많이 받은 거죠? 보통 이제 이 아파트 빌런이라고 하는 이런 네.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대가 주차를 해야 되는 그 공간을 거기에다가 자기 그 주차를 해야 되는데 통상 저런 사람들은 차 두 대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차를 해버리는 양쪽에 걸쳐놓죠. 예, 걸쳐놓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입주민들이 상당히 뭐 컴플레인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여도 그것이 뭐 어떤 시정이 되지 않으니까 아까 앞에 보시는 바 같이 저런 식으로 많이 네.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큰 사건을 갖다 친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상습적인 주차해번보다 입주민들을 더 분노하게 한 건 해당 차주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항상 이중주차, 이중주차를 하시고 이런 말도 써놨어요. 세차를 했으니 딱지 붙이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차 위에다가도 올려놓고 보란 듯이 그걸 적을 시간에 주차를 하면 될 텐데 앉으라. 앉으라 이렇게 명령조를 얘기하시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뤄진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뭐 통상 저런 일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강제로 견인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또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한국 사회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이 일반 그 공로, 일반 도로에 만약에 세워놨다라고 한다면 네. 차량을 갖다 견인해 간다든지 또 그리고 견인비를 본인에게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현행 주차장법상에 이 아파트라든가 건물 주차장은 이것이 이제 그 사유지로 그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찰이나 이 지자체가 함부로 저 차를 갖다가 견인을 갖다가 할 수 없도록 하는 상당히 어떤 그 법적인 취약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저기 세우는 것이 한 6시간 정도 됐는데 네. 설득을 해가지고 차주가 스스로 자기 차를 갖다 옮겼다라고 하니까 이 법의 허점이 있는 거죠. 네, 좀 작년에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막고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뉴스가 보도가 되고 네. 난리가 났었는데요. 관리비 납부 문제 때문에 이제 불만을 품은 이 차주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일주일 동안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단하고 상당한 어떤 그 마찰을 빚었는데 결국 네. 이제 징역 10월에 그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사회봉사명령 뭐 80시간을 받았는데요. 네. 또 이제 4월 1일에도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은 40대 차주가 네. 18시간 동안에 아파트 출입구에 고급 외제 차량을 저렇게 그냥 세워놓고. 네, 세워놓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가가 남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벌금을 받아봐야 한 100만 원 이내니까 나 100만 원 내고 난 너희들 좀 골탕을 먹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저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에서 불법 주차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실제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제 그 이게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상식이라든가 공중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사유지 그 불법 주차 민원 건수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010년도에 162건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는 24,817건, 즉 다시 말해서 153.2배가 지금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갈등 유형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이중 주차, 네. 그 출차 방해 행위가 24.3%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한 것이 21.5%, 또 주차장 진입로 이 진출입 방해하는 거, 뭐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게 한 20.5%. 네. 그러니까 상식. 과 어떤 공중도덕심만, 즉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죠. 어쨌든 뭐 상식과 공중도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법을 정해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이 마련돼야 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상식이라든가 공중도덕으로서 어떤 제어를 하기 힘들 때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인데 실제 이제 그 이른바 주차 빌런 강력처벌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제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데 이번에 이제 국회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것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겠죠. 폐기되죠. 그래서 지난 3월에 이미 그 민주당 그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그 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까 같이 정당한 뭐 사유 없이 뭐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한다든지 또는 뭐 지정된 주차구 이외에 뭐 입구를 가로막고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자체장이 해당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견인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인데요. 네. 아직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난번 부산에서 아파트 출입구를 차로 막아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그 후로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후로 아파트 단지에 차량 출구를 막아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해당 차주가 여전히 주차 구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 부산 모 아파트 빌런 논란 이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흰색 SUV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 출구 두 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화제가 된 부산 아파트 주차 사건의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당시 출구를 막았던 차주는 다음날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을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A씨의 글에 따르면 해당 차주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자리 두 곳을 차지한 채 대각선으로 삐뚤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런 행위는 이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